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전용 전기차 GV60을 30일 공개했다. GV60은 얼굴 인식으로 차량 문을 열고 지문 인식을 통해 시동을 걸 수 있는 운전자 교감형 차량이다. 루크 동카볼케, 현대차 부사장 가운데가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행사에 나와 GV60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첫 전용 전기차 GV60을 30일 공개했다.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여닫는 등 운전자와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대거 적용,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어 디자인과 주요 기능 등을 소개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파워풀한 주행 성능, 운전자와 교감하는 다양한 핵심 기능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GV60은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사람과 차량이 교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차량 키 없이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고 지문 인식으로 시동을 걸어 주행할 수 있다. 무선 OTA 소프트웨어는 기존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 브레이크 등 주요 전자제어 장치도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으면 별도 조작 없이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도 처음 적용됐다. 스탠더드 후륜 모델은 한 번 충전하면 451km를 달릴 수 있다. 퍼포먼스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 만에 도달한다. 350kW 초급속 충전 시 18분 안에 배터리가 10에서 80%까지 충전된다. 제네시스는 10월 6일부터 GV60의 국내 계약을 시작한다. 판매 가격은 5,990만원 스탠더드 후륜 모델부터다. 김일규 기자 블랙 04199@한경.